샬롬 친구들, 유치부를 부르면 네네네네네, 유아부를 부르면 네네네네네, 영아부를 부르면 네네네네네. 오늘 3월 두 번째 선데이에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를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멋있고 예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피를 덮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요? 맞아요. 메모리 리셋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된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손허리 하고 같이 해볼게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어디 말씀이냐면 역대상 16장 31절 말씀. 아멘. 성경 보고요, 코코코 숨을 쉬고요, 입입입 찬송 부르고. 친구들,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맞아요. 귀귀귀 말씀 들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 들을 준비 됐으면 머리 밑에 동그란 귀를 쫑긋쫑긋 보여주세요. 친구들, 오늘도 하람이 나왔네요. 하람아, 친구들한테 인사하세요.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도 말씀 제목과 성경 구절부터 따라 읽어볼게요. Share the good news.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엄마가 낮에 피자를 오더해 주셨어요. 하람이하고 예람이가 한 조각씩 먹고 있는데, 하람이는 피자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먹고 더 먹고 싶어졌대요. 예람아, 오빠랑 같이 피자 쉐어하면 안 돼? 그래, 오빠, 내거 막아도 돼. 이거 막아. 고마워. 그리고 오빠, 내가 저번에 펭귄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다른 음식 좋아하는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 안 했어. 이제 오빠 놀리지 마. 우와, 친구들, 이렇게 예람이가 지난주에는 오빠 보고 피쉬 먹는다고 펭귄이라고 놀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예람이가 오빠랑 같이 피자를 쉐어라네요. 우와,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쉐어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뭘 쉐어라는 걸까요? 피자는 아니에요.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뭘 쉐어하는지? 그러면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떤 인형이 나오냐면, 자, 여기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친구들 다 모였나요?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저기 형제님 한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예배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게. 안드레가 안 왔네. 올 때가 됐는데. 형제님들, 자매님들. 큰일 났어요. 큰일 또. 아, 무슨 일인데요? 군인이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혼낼 거래요. 어떡해요. 나 너무 무섭다고요. 진짜요? 저번에도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혼내줬는데 또 우리를 잡으러 온다고요? 아우, 친구들, 진정해요. 우리가 군인한테 잡힐 때 잡히더라도 오늘은 주일인데 일단 예배부터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자, 오늘 찬양을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믿음의 씨앗을 내 맘에 뿌려요.
형제님들, 자매님들 예배도 다 끝나고 기도도 다 끝났는데 우리 대책 회의를 해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군인들이 저희들을 잡으러 오면은 어떡해요? 맞아요. 잡히는 것도 무섭지만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득하신데 어떻게 안 믿어요? 완전 믿어지는데. 친구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눌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군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는 동네로 이사를 가면 되지요.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동네로 가면 될까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는 군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안 잡는다고 하던데 거기는 군인이 없대요. 아, 진짜요? 거기는 군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디옥으로 이사가요. 오, 형제님들, 자매님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짐을 싸서 내일 다시 여기 교회에서 모여서 다 같이 안디옥으로 떠납시다. 네. 문 열라고. 여기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안다고. 문 열어. 왜 문을 안 열지? 그럼 그냥 쳐들어가야겠다. 여기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다 어디 갔지? 아이고 분해. 내가 오늘 잡아다가 혼내주려고 그랬는데 혼내주려고 여기 이렇게 칼도 준비해갖고 왔는데 다 도망갔잖아. 아이고 분해. 어디 가서 찾지? 아이고 집사님, 여기가 안디옥이죠. 오, 듣던 대로 여기 이 도시 굉장히 멋있고 좋네. 우리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리면 아무도 우리 안 잡아가고 우리 혼내는 사람 없는 거죠, 집사님? 일단은 이 동네는 예수님 믿는다고 혼내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다가 교회를 차릴까요? 일단은 우리 집으로 하지. 우리 집이 제일 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거 해서 교회로 가져갈게요. 그래요. 우리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복음도 잘 전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다. 아유. 여기가 안디옥 맞지? 안디옥 교회 맞죠? 바나바님하고 바울님 아니세요? 네,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다 들었다고요. 여기 안디옥에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자매님들이 교회를 시작하셔서 교회가 점점 커져간다고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인가요? 계세요? 진짜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이다. 머리 스타일도 진짜 이상하고 옷도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마리아.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기쁜 소식을 쉐어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헤어스타일, 옷 입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예수님을 알려주신다고 해서 왔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복음을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아, 형제님, 그러면은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네, 저 귀 쫑긋 세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하트를 보세요. 이 하트가 무슨 색인가요? 옐로우요. 제 옷하고 똑같은 색인데요. 네, 이 옐로우는 빛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쁘게 만드셨거든요. 아, 이 예쁜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하트를 또 보세요. 하트 색깔이 바뀌었죠? 이번에는 까만색이에요, 블랙. 미운데요?
예, 이 미운 까만색은 바로바로 우리의 죄를 뜻해요. 우리 중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저는요, 거짓말도 했고요. 욕심도 진짜 많이 부렸고요.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하기도 했어요. 저죄 진짜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나쁜 짓 하면은 이 다음에 지옥 가는 거죠. 아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형제님. 자, 이제 이 색깔을 보세요. 이 하트는 무슨 색인가요?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까만색이. 네, 바로바로 이 빨간색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색깔인 빨간색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그럼 어떡해요? 너무 슬퍼요. 아유, 아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하트 색깔을 또 보세요.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는 화이트 하얀색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하얘진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에요. 잘못한 거를 용서를 빌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마음이 하얘져요. 저 진짜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아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저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자, 그 다음에 하트 색깔을 또 보세요. 또 바뀌었죠? 네, 이번에는 그린, 초록색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하얗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린처럼, 나무처럼, 예수님처럼 마음이 변하게 쑥쑥 커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아, 근데 저다큰 어른인데 제가 왜 어떻게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키다 컸는데요? 아유,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이 예수님처럼 쑥쑥 커야 된다고요. 아, 예수님처럼 마음이 쑥쑥 크라고요? 그래서 쑥쑥 크는 나무처럼 초록색인 거예요, 하트가? 네. 그러면 이 초록색이 이제 끝이에요? 또뭐 있어요? 자, 하트 색깔이 또 바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색이에요? 다시 저 이거 옷 색깔이랑 똑같은 옐로우 됐는데요. 자, 이 옐로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옐로우는 하나님. 맞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히 같이 살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진짜요? 저 지옥 안 가죠. 나쁜 짓한거다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죠. 진짜라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에요. 감사해요, 바나바 사도님. 친구들, 이렇게 바나바 사도님은 안디옥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은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쉐어를 할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share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share the good news. good news가 뭘까요?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모양이죠? 예수님 십자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음에서 나와서 share라는 거예요. share the good news. 우리 친구들, 바나바 사도님처럼 어느 곳에 있던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share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우리 기도해 볼게요. 기도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기쁜 소식, 복음을 잘 들었어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전해야 할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친구들 코비드 안 걸리게 해주시고 죄 지은 거 다 용서해 주시고 헌금 기도하는데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rab time, crab time, everybody crab time, crab time, crab time. Now it is crab time.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지난주에 만났던 포도반 선생님이에요. 우리 포도반 친구들 그리고 다른 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말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은 복음 색깔 하트를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준비물 모두 준비됐나요? 그림 자료를 이렇게 하나씩 하트를 오려주고 그리고 풀, 그리고 크레용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먼저 색칠을 해볼게요. 색깔은 노란색, 까만색, 빨강색, 초록색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헤븐 하트를 노란 색깔로 색칠할게요. 첫 번째 노란색 헤븐은 우리 하나님, 왕이에요. 두 번째, sin, 우리의 죄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는 검정색으로, 블랙으로 색칠해 줄게요. 그리고 Christ's blood,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는 빨강색으로 색칠해 줄게요. 빨강색으로 하트를 그리고 forgiveness 이거는 하얀색 그대로 둘게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하얗게 된답니다. 다음에 초록색으로 cross를 색칠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성장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다시 heaven. heaven을 노란색으로 다시 색칠해 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헤븐. 짠! 다 색칠했나요? 다 색칠했으면 이제 글루를 꺼내서 하트를 반으로 접고 한 사이드에 풀을 칠해줘요. 처음에 색칠했던 헤븐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또 하프 반으로 접어서 붙여주고 또 other half를 풀로 칠해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색칠했던 Christ Blood를 반으로 접어서 붙여주고 또 글루를 해서 우리의 용서받았던 Forgiveness를 붙여주고 그리고 Cross도 이렇게 붙여주고 then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우리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붙여주면 크래프트 완성. 우리 친구들 다 잘 만들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했어요. 이 크래프트를 볼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기억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크랩타임 에브리바디 크랩타임 We finish 크랩타임. 친구들 안녕.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참 잘 들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억하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그래야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온 가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